과거로 현재로 미래로 미래 코퍼레이션의 사활을 건 도전. 최고의 연구는 최고의 연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 참여자에게는 최고의 영광과 지원금을 즉시 지급. 과감한 도전을 권해드립니다. 라고 양지원 대표 그 명함이랑 이렇게 있고요. 요거를 이게 통장이 김태임 씨의 통장이거든요. 어? 아까 거기 있던 분이 김 씨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아까 여기 보니까 이름표에 이름표 귀여워. 진짜? 와, 진짜 그걸 봤어? 대박. 대박 대박. 이 통장에 보니까 지금 미래 코퍼레이션에서 뭐야? 천만 1억이야? 1억씩 세 번 들어왔는데? 3억. 와. 옛날 3억. 옛날 당시 몇 년도? 1988년. 야. 1990년. 까지. 올림픽. 90년도에 1억이면 세 차례 3억, 3억 줬어. 1억 세 번. 그때 돈이면 그때 우리나라에 강남에 아파트가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런데. 근데 지금 세 채. 근데 출금을 많이 했네. 네, 돈을 많이 쓰셨네. 돈을 많이 뺐어. 잠깐만. 뭐 했었을까? 그러니까 이 김태임 님이 이 시간 연구 뭐 하는 뭐 이런 투자자야? 아니죠. 지원자로 참여한 거지. 이거에 넘어가서 지원자로 들어와가지고 그 돈을 받았어. 그리고 저기 이용당한 거 같아. 근데 그 안에 들어있던 사람이 박사님이 맞나? 근데 아까 김 씨였다. 김 씨였다. 뭐 그러니까 아직 뭐 누가 나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 아직 모르죠. 그지. 일단 통장 이렇게 여행일지. 있고 여행일지 한번 볼게요. 여행을 갔나? 1990년 1월 20일 시간 여행 테스트 D-1 TM-000 실패. 연료 비용 문제 해결. 기기 처분 조치 예정. 요게 TM-000. 네. 옛날 거라.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료인 C 브라늄 원료의 희소성 가치로 인해 비용 문제 심각. 했는데 미래 코퍼레이션의 투자로 비용 문제 해결했대요. 저거 돈. 이걸로 돈을 받아서. 이게 1월 20일이고 1월 20일 성공 직후. 성공했네. 성공했나 보다. 첫 번째 시간 여행. 가로 열고 랜덤 시간 이동. 이분도 우리처럼 랜덤으로 왔나 봐요. 시간 따로 설정하지 않을 시 고 버튼을 누르면 시간대 이동 랜덤. 딴 데로 갔나? 오늘로부터 일주일 전 연구실로 도착. 과거로 갔네. 과거로 갔네. 21일인데 1월 14일로 갔대요. 실험 결과 따라서 실험 결과 시간대를 설정하지 않고도 시간 이동 가능하고 추가 확인 공간 이동이 아니라 동일 공간 내에서만 시간 이동. 여기에서만 시간 이동이 되는 거. 그래서 다른 세상으로 갈 순 없어. 과거 미래를 여기 이 공간에서만 계속 이게. 그래서 지금 90년도야?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네. 그 다음 날입니다. 1990년 1월 22일 두 번째 시간 여행. 시간 여행의 인과관계. 과거 연구실 서랍 속에 사과를 두고 다시 현재에 돌아옴. 실험 결과 사과는 그대로 같은 위치에 있었지만 부패가 심하게 진행돼. 시간이 지나가. 이 실험으로 과거를 바꾸면 미래도 바뀐다. 는 사실도 입증. 아 그럼 여기에서 백투더퓨처처럼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막 바꾸면 바꾸게 되면 미래에 바뀌어 있는 거. 위 내용이 악용될 경우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과 더불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문제 대책 마련. TM-001 기계 내 제한을 걸어 원하는 시간대로 가는 방법에 대한 모든 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판단. 세 번째 시간 여행. 1984년 12월 14일. 완전 과거로 가는 시간 여행입니다. 실험 대상 바로 박명희 29세 여성 현재 사망. 시간 여행에 대한 간단한 설명 후 현재 시간으로 실험 대상을 데려옴. 실험 대상은 시간 여행 12시간 경과 후 눈앞에서 증발. 이게 왜냐면 교수님 아니에요? 이게 그냥 시간 여행 문제점이고 분자 구조의 뭐 문제로 보인다고 이렇게. 분자 구조. 아니 이거 맞는 거야. TV 켜놓은 한 켜면 어떡해? 아직 좀 형 남아 있어가지고. 남아 있어. 승급했지. 이게 중요한데 시간 여행을 하는 여행자 모두는 12시간을 넘기기 전에 반드시 원래 시간으로 돌아와야 함. 우리 시간이 없네. 12시간 아니에요?지만 10시간 정도, 11시간, 10시간 정도 지금 나왔죠. 안 그럼 우리가 증발되는 건가? 여행자 모두 본인 유기체. 마지막입니다. 시간 여행의 한계 대책 마련. 원래 시간대로 돌아올 수 있는 코드 활용 강화. 아 코드가 있나 보다. 원래 시간대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시간대로 갈 수 있는 코드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랜덤 시간대로 가야 되는 건데 전혀 알 수 없는 시간 여행이니까 진짜 두려움 반, 호기심 반 뭐 그랬던 것 같아요.